Okay. Yeah. 내 생각에는 물이 더 뒤에가 뜨거우니까 뒤에가 더 빨리 침하가 이루어지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해. 독일 차들은 뒤랑 앞이 물이 진짜 골고루 들어가는데 얘네 약간 멍청하거든 애들이. 미국 차잖아. 아 미국 차 또 욕하면 안 되지. 미국 차 최고. 차는 미국 차지 뭐. 한번 밑에 한번 볼까? 빌려 봐야지. 우와 씨. 밸브가 뽑히겠다. 5번하고 7번 아니야 이거. 얘는 아예 까만해. 이제 연수가 안 한 거야 이거. 7번은 화가 났는데 아주. 이건 어떻게 해야 되냐면 푸시로드를 갈아내면 돼. 지금 이 상태로는 다치긴 하잖아. 다쳐있으니까 안 샌단 말이야 많이. 이게 문제가 뭐냐면 밸브 간격을 맞추느라고 눌리면서 열려서 그러거든. 그래서 옛날에는 그렇게 했어 진짜로. 옛날에 탭핏을 그라인더로 갈아가지고 깨끗해. 김 사장 최고야! 그러고 다른 일 그러고 갔단 말이야. 근데 그렇게 수리하면 돼, 안 돼? 안 되지. 잘못하면 박살나. 여기도 이미 터졌네, 여기 다 가스켓. 이거 헤드 재생 못 하겠다, 야. 있나요? 미국에 있지. 되게 많이 팔린 엔진, 이거는, 볼텍이. 그 미국의 세탁소 아저씨들이 타고 다니는 차들 쉐비밴 그 차량들에 들어간 엔진이 다 이 엔진이야. 그래서 미국에는 진짜 흔하고 우리나라가 안 흔한 거야. 이게 생활 밀착형 차량이라고 해야 되나? 우리나라의 스타렉스 같은 거. 그렇지. 스타렉스 이스타나 뭐 그런 거랑 그런 개념으로 보면 되는데 미국이 휘발유가 싸니까. 7번은 아예 터지지도 않은 거야, 저거 이제. 1, 2, 3, 4, 5, 6, 7, 8이잖아. 네. 1, 3, 5, 7. 네. 1, 3, 5, 7. 2, 4, 6, 8. 아이씨, 이제 머리도 안. 왜? 이제 옆에서. 그것도 몰라. 막 그런. 이러니까 처음에는 모르는 사람들 그냥 플러그 갈고 코일 갈고. 안 잡혀. 이제는 뭐지? 헤드일 거야. 그런단 말이야. 그래서 이게 오일이 새면 우리처럼 로컨 커버 가스켓을 먼저 작업하자고 하고 뚜껑을 열어서 자루 재고 지금 미스파이어 코드가 있는 쪽 실린더랑 튀어나온 밸브가 가장 높은 밸브랑 일치하면 그냥 헤드가 망가진 거야. 진단이 사실 되게 단순하게 할 수 있거든. 물론 사람마다 좀 다르게 진단을 하겠지. 근데 나는 그렇게 진단을 해. 그게 제일 쉬우니까. 헤드는 아직 도착하지 않았는데 하체들도 수리를 좀 해야 돼서 주문을 같이 해놨었어요. 근데 그 중에서 하체 부품이 먼저 지금 도착을 해서 먼저 교환을 시작하려고 해요. 자, 부품 한번 까보자. 이거 뭐뭐 있는지. 걔는 스웨이버 부싱. 이거 어퍼볼? 로우볼이야? 어퍼볼이야? 이건 로우볼 같은데? 이건 로우볼. 로우볼 두 개, 어퍼볼 두 개. 스웨이버 조립 링크. 그래도 원래 연장으로 쭉 밀면 그냥 쑥쑥 빠져야 되거든 이게. 이렇게 안 빠지는 놈 거의 없거든. 자, 새끼들. 미국 차 하면 힘들어. 네, 여기 오픈하고 이 작업 진짜 많이 했거든. 밴들. 와, 힘들어서 못 참았겠다. 됐어, 다 들어갔어. 여기는 WD 먼저 뿌려서 이거 나사 한번 빠가나면 절대 안 돼. 이쪽도 마찬가지로. 그리고 마지막에 작업이 끝나고 바퀴가 땅에 닿아있을 때 하면 이게 다 부서져. 그러니까 차를 들고 그리고 조이고 다시 내리고 그렇게 해서 차고를 맞추거든. 프레임 바디들 차고 다 이렇게 맞춰. 옛날 사람인가 보다. 그런 걸 할 줄 알면 옛날 사람이야. 요즘에는 할 일이 없지. 아, 힘들어.
아, 무식한 놈들. 존나 무거워. 오, 놀래라. 여기 안 쳐졌네. 이렇게 작업을 하면 왜 유럽 차들은 통으로 갈면서 이 차는 이렇게 부식만 따로 가냐 이제 분명히 물어보실 건데 대답을 해드릴게요. 이게 하나가 60만 원이에요. 유럽 차들은 사실 부속이 훨씬 싸요, 이거보다. 그리고 또 하나는 유럽 차들이 이 볼 조인트를 따로 교환할 수가 없어. 그래서 부싱을 교환하더라도 나중에 볼 조인트가 나가면 통째로 교환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작업하는 게 아무런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제 미국 차는 이 볼 조인트도 교체가 가능하거든. 그럼 사실상 이 쇠만 빼고 나머지를 다 교환할 수 있기 때문에 신품과 사실 다를 바가 없어요, 사고 난 차가 아니면. 그래서 이렇게만 수리해 놓으면 새 거 교환하는 거랑 차이가 없다는 거지. 그래서 작업의 방식이 다른 것 뿐이고 유럽 차들을 더 돈을 많이 받아먹기 위해서 새 걸로 교환한다 그거 아니에요. 간혹 그 BM들 하체 작업할 때 부식만 갈면 더 싸지 않나요? 그런 질문들 진짜 많이 하는데 솔직히 이렇게 작업을 하면 우리는 교환하는 작업을 그대로 하고 거기에 플러스 알파의 작업이 들어가기 때문에 교환 작업비보다 이게 작업비가 더 많이 남아요. 더 많이 받아야 정상이고. 근데 유럽 차는 그냥 교환해버리는 이유가 나중에 문제가 생기니까. 이게 미국 차만 가능한 거야 사실. 아, 더워. 아니 너무 무거워서 이거 한번 옮기려면 힘드네. 깨끗해요. 그 광고 카피 문구 알지? 깨끗해요. 옛날에 생리대 광고. 아씨, 그걸 모른단 말이야? 세대 차이가 많이 나는구나. 아씨, 있는 연장이 쓰레기라. 연장 새로 샀어요. 연장 새로 샀어. 와, 좋다 이거. 와, 이게 되게 튼튼해 보이는데. 나올 것 같아? 오, 잘 나와 여기. 잘 만들었다 이거. 딱 이거 잡기가 되게 불편한데. 아, 힘들어. 씨. 거꾸로인가? 될 뻔했네. 그치? 비웃는 거야? 피식 하고 이렇게 입꼬리가 살짝 올라가면 좋던데. 기분이 나쁜데? 오케이. 이게 원래 여기가 빠지지 않아. 이게 오래되면 미국 차들 보면 볼이 이런 방식이 돼 있으니까 원래는 이렇게 올라가는 게 안전하거든. 근데 얘는 이렇게 돼 있으니까 볼이 그냥 뽑혀버려. 차가 요철을 확 넘으면서 바퀴가 푹석 하고 주저앉아. 푹석. 허머나 채비맨들이 진짜 그렇게 해서 들어오는 차들 많거든. 아유, 볼 잘 관리해야 돼. 특히 하부볼은. Love it how you love me electric like you do. I
how you love me electric like you do. Love it how you love me electric, always you. Love it how you love me electric, electric. I love it how you love me a lot, love me a lot, love me electric. Wired in the moments like I'm walking on air, tripping over roses every time that you're there. I'm losing my mind. Oh, and I'm hot over the moon, you know that you got me good. I'm not even mad, I need you more than I should. I feel like I'm dying. Oh, and I... 아, 할 수 있어. 생각보다 세상에 이런 일이 나와야지. 세상에 이런 일이 안 나와도 내 유튜브에 나와. 여기는 어떻게 부를까요? 여기? 손까지 같이 칠해버릴까? 아, 그건 좀... 뒤로! 뒤로 뒤로 뒤로! 뒤로 넣어야지! 뒤로 놔도 힘 때문에 안 될 것 같은데? 오, 되네? 오, 되지! 오, 오, 오. 어, 드라이버가 까매졌네? 야, 이제 파츠 클리너로 어, 땀 막 엄청 나요 이제. 자, 요거는 지금 미국에서 재생헤드로 제작이 돼서 저희가 수입해 온 거예요. 요거는 이제 재생헤드 같은 경우는 여기 보면 시트링을 신품으로 아예 박아 놓은 거예요. 국내에서는 이 시트링이 있는 게 없고 이 시트링을 주문해서 작업을 하게 되면 재생이 돼서 판매되는 헤드 값을 능가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예 그 재생이 된 헤드를 저희가 구매를 해서 사용을 하는 거고, 뭐 밸브도 신품 꽂혀 있고, 원래 거를 보면 이 밸브가 이렇게 안으로 쑥 여기가 이만큼이 들어가 있고, 여기도 들어가 있고, 여기도 지금 흡기 밸브가 여기는 세 개가 들어가 있잖아요. 안쪽으로 시트링은 파먹어서 요렇게 돼 있는 게 정상 높이가 되는 거예요. 요렇게 몇 년만까지 싹 쳐놓은 거예요. 요대로 그냥 갖다가 조립만 하면 돼요. 요게 정품 신품가의 절반 정도 가격이면 저희가 구매를 하기 때문에 사실은 가성비 면에서는 선택지가 없어요. 사실 이거 써야 돼요. 자, 플러그 여기 밑에서 보면 이렇게 플러그가 이렇게 내려와 있어요. 아래쪽으로. 우리가 항상 위에서 꽂아서 잘 안 보이니까. 조크렌치는 임팩으로 다 조이고 한번 딱 하는 거 아니야? 아, 네. 타이어 집에서 많이 하는 거? 네. 드럭! 딱딱! 어디가 스켓? 두 장. 이거는 헤드 가스켓에 이제 쿠퍼 스프레이라고 해서 본드 역할을 하는데 고열에 견디는 본드. 이게 눈으로 봤을 때 이게 굉장히 평평해 보이지만 실제로 이거 현미경으로 보면 오돌토돌해요. 오돌토돌. 칼날이 이렇게 파고들면서 깎아낸 거기 때문에 그 오돌토돌한 틈까지 메꾸려면 헤드 가스켓의 이 철판만 가지고는 사실상 조금 어려워요. 그래서 이 스프레이 부분이 메꿔주는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안 뿌리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낫고, 사실 안 뿌려도 문제는 안 돼요. 문제는 안 되지만 뿌리는 게 낫겠지. 여기 손톱으로 문질러 봐봐. 어? 오돌토돌해요. 오돌토돌하지. 그래, 결국은 그거를 잡아주려면 이 스프레이를 뿌려가지고 그 부분을 잡아주는 거야.
like I'm on my tiptoes, baby. You think a little too small. I got big goals, baby. Hey, where the money? Yeah, look, I just need the info. Pronto, I go and get it and split it with my kinfolk daily. And I'm the type of두 번째 토크야? 네, 마지막 토크입니다. 아, 마지막 볼트가 아니라 마지막 토크. 마지막 볼트는 끝난 거잖아. 오늘 신용 못 벌겠는데? 그럴 수 있을 줄 알았어요. 아니, 이것만 줄이고 흙기만 올리면 금방 해. 말은 되게 쉬워. 50, 53, 60, 70. 마지막 볼트. 응? 응? 아니, 마지막 볼트. 아, 마지막 볼트야? 그거라도 도와준 게 어디야? 섞여도 되니까 안에다 이렇게 만들었겠지. 이게 뭐냐면 우리가 이제 조립할 때 오일기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축이 마모를 방지하기 위해서 넣는 일종의 구리스고, 당연히 엔진오일하고 섞여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어셈블리 룸은 안 바란다고 엔진이 퍼지거나 하진 않지만 그래도 발라주는 게 조금 더 아무래도 축이 마모를 적게 하니까 좋겠죠. 아휴, 숨차. 공장에서 칠을 해왔으면 좋겠는데 아쉽다. 지저분한데 여기만 이렇게 깨끗하고 빨간색 이렇게 새거 뭔가 한 거 같은 느낌. 이게 점화코일. 점화코일 신품으로 다 바꿀 건데 이 먼지가 수북하니까 이것도 좀 닦고 인젝터 라인도 좀 닦아서 그래서 이왕이면 좀 깨끗하게. 아예 다 닦자, 뜯어서. 뭔가 있어 보여. 이렇게 개조한 건데 이 호수가 오래돼가지고 되게 경화돼 있어요. 그래서 빼는데 애먹었거든요. 끼울 때도 애먹을 것 같아요. 이거 빼는 게 이거 탈거한 것보다 힘들었어요. 호수를 바꿔주면 좋은데 같은 호수를 구하기가 그 LPG 연료호수고 이래가지고요. 일단 끝에 다듬어가지고 한번 잘 살려봐야 될 것 같아요. 유증기 이렇게 내보내는 환경오염이니까 이쪽으로 다시 넣어주는 호수거든요. 이렇게 갈라졌거든요. 그래서 이거 주문했어요. 같은 거 요거 갈고 요거 바로 올릴게요. 걸어? 브레이크 잡지 말고. 어우, 매워.
자, 일단은 야, 네가 좀 해봐라. 아, 나 힘들어 죽겠다. 하라고 할 때까지 절대 한다는 얘기 안 하잖아. 힘든 거 알거든. 헬스로 몸을 키우긴 해도 이런 데 힘쓰기 싫은 거야. 야, 순식간에 쓰레기가 된다. 내가 결코 힘이 들어서 너한테 해보라는 게 아니라 네가 해봐야 되는 거잖아. 그치? 꼭 내가 힘들어서 그런 거 같잖아. 옛날엔 안 그러셨는데. 옛날엔 안 사장님이었어. 아이고 어려워.